자, 오늘 저 강연의 주제는 연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무화 참나 논쟁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은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러 문헌에서 경전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실 때 그 당시 생각하고 계셨던 진리가 연기법이고 12지 연기를 순관 및 역관으로 사유하시면서 열반의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기의 가르침을 이해하면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여러 가르침, 삼법인이라는 무상무와 무고,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대승으로 넘어와서 이제 연기의 대승적 해석인 공사상 등 많은 불교의 이론을 이렇게 꿰뚫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강론을 이해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 모든 이 가지마다의 결론을 도출시킨 뿌리에 해당되는 가르침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보니까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어서 마치 우리 수학이나 논리학을 공부할 때 무슨 공식, 공리라고 해서 가장 단순한 공리, 가장 단순한 가르침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저렇게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석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부처님의 연기법은 통상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상유따 니까야뿐만 아니라 니까야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또 니까야보다도 100여 년 전에 완성됐다는 우다나경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우다나경에서에 나오는 이 표현은 조금은 다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니까야를 많이 번역하신 전재성 박사의 번역입니다. 어떻게 말썽달썽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알쏭달쏭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네 줄, 사실은 이제 한 문으로서 한 줄밖에 안 되는데요. 20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가 여태까지 철학 공부를 하면서 2500년 동안 서양 철학사 많은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밤을 지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통찰력에 넘치는 표현법은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인팅 하나, 그림 하나만 봐도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감명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선율 하나만 들어도 큰 감명을 느끼신다 그러는데 저같이 철학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네 줄을 읽으면은 막 머릿속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은 감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네 줄이야말로 정말 저를 신나게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존재 세계 전체를 꿰뚫는 진리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 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그렇고 이런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철학적인 존재를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존재 세계를 설명할 때 가능하면 작은 수의 숫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의 정도가 비슷하다면은 복잡한 이론보다는 단순한 이론이 진리에 더 가깝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학도 그렇고 논리학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렇고 가능하면 작은 수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더 좋은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동차가 두 대가 있는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자동차는 사용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다른 자동차는 사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값은 똑같습니다. 어느 자동차를 사시겠어요? 단순한 걸 사시겠죠. 기능이 똑같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서 기능을 수행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서공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그 말년에 이 물리 세계의 모든 움직임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등식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등식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뭐 그다지 이렇게 각광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인슈타인은 이 온 우주에 일어나는 물리현상을 단 하나의 등식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제시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인슈타인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이 연기법의 이 표현, 아주 단순한 표현보다는 한 수 아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기법은 물리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 심리세계에서의 인과관계, 연기관계와 제가 이제 새로 하는 그 주장하는 것은 우리 언어세계에 있어서의 연기관계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훨씬 포괄적이면서 또 제가 보기에는 더 단순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알아보려고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프란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 아는 것이 힘이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함으로써 우리 자연을 컨트롤 해보자. 서양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한다기보다는 자연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이해를 원한 이유는 자연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서 그 제시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16세기, 그 다음에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서양에서는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거의 그 논리학적인 방법의 자연 탐구 방법만 연구했었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경험적인 방법을 추구해요. 직접 그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관찰해보고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세 개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라는 것은 그냥 징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도 이 눈이 오면 눈에다 소금 뿌리죠. 뭐 염화 칼슘이라고 하던가요. 소금을 뿌리면 눈이 녹죠. 예. 뭐 환경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만은 눈이 녹습니다. 그래서 눈에다가 소금을 뿌리니 눈이 녹는다. 소금, 이것이 있을 때 눈이 녹는 현상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소금을 뿌림으로 눈이 녹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두 번째를 보면은 부재표. 그런데 소금이 없으니 눈이 녹지 않는다. 소금을 뿌리지 않았으므로 소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눈이 녹지 않는다. 이건 이제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라는 이제 말씀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 더 해서 비교표에서 눈에 소금을 더 뿌리니까 눈이 더 녹는다. 이런 증표까지 있으면은 더더욱 확실하게 소금에 눈을 뿌리는 행위와 사건과 눈이 녹는 현상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증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의 법칙적 관계를 알아낸다는 것이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법칙을 알아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칙을 알면 자연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목적에서 한 얘기인데 이거를 보면은 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라는 이 부처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연기법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패턴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전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연기법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로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북방불교의 그 이해 방식에 동의하는데 그것은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 같고 좀 더 넓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다 포함하는 관계가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방법론은 이 부타의 연기에 관한 그 설명과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조건들이 모였을 때, 인연이 모였을 때 결과가 나타나고 조건들이 흩어졌을 때, 인연이 흩어졌을 때 결과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의 그 인과법칙적 관계에 대한 이해와 많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법이라는 것이 인과에 관한 이해라고 많이들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 인과관계를 너무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과관계라는 것이 모든 자연과학의 그 기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과학이 사용하는 법칙은 인과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아무도 인과법칙이 뭔지를 모릅니다. 굉장히 이게 그 혼동스러운 개념인데, 특히 20세기 이후 양자역학이 태도한 이후로는 사람들이 그 원인과 결과가 뭔지 정말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고유한 한국말에요,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한국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우리 저 조상님들은 원인과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말을 하면서 살았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 개념을 모르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불교에서의 인과의 개념이 중국을 통해 들어옴으로써 우리말에 원인과 결과란 말이 생겨났지, 그 전까지는 고유한 한국어는, 저는 제가 한국의 실력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개념이 없어도 우리 삶에 지장이 별로 없어요. 자, 이제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가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개의 특징이 있는데, 철학자들은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평생을 보냅니다. 원인은 결과보다 앞선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게 상식이죠. 원인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성냥을 그으면 이제 불이 붙는데, 성냥을 긋고 조금 있다가 불이 붙죠, 언제나. 동시에 즉흥적으로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알지만 로마에서 브루투스가 시저를 칼로 찔렀는데, 시저가 즉사한 것은 아니고, 그 찰나에 사망한 것은 아니고, 피를 계속 흘리면서 과다 출혈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죠. 그래서 언제나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또한 중간 단계들이 있습니다. 피를 점점 더 많이 흘리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스톱시키면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흐르는 것을 막고 지혈을 시키면 시저가 생존할 수도 있었겠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원인과 결과의 그 인과관계 두 특징을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기 관계가 이 1과 2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 부처님께서 12지 연기를 보시면서 이제 인과를 설명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무명이 있을 때 행이 있고를 이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그다음에 행이 있을 때 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그 무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12지 연기가 나고 죽고의 이 번뇌로 귀결하기 때문에, 이 나고 죽고의 고를 없애려면은 처음부터 거꾸로 들어가서 무명부터 스트라이크 다운, 이렇게 쳐서 끊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 서양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재의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는 아무도 12지 연기가 어떻게 이렇게 매끄러울 정도로 흐른다고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 최소한 영어권의 불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원래 12지 연기가 12지였던 것은 아니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10지 연기가 두 개가 다른 게 있었는데 많이 겹치고요. 이거를 억지로 섞어 놓다 보니까 12지 연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더 어렵다, 잘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6지 연기, 8지 연기도 있었다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이 상을 가지고 부여해서 무명부터 생과 노사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실은 장애 없이 무해하게 걸림 없이 흐르는 현상에다가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근데 이름을 붙이는 건, 이름 붙이는
있는 방법 나름이기 때문에 이 12개의 과정을 깨끗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좌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나는 이거 설명 못하겠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대신 시험 문제 안 내겠다. 이제 이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전공이 불교 철학이 아니라 저는 서양 현대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 현대 철학 2500년 동안 그 서양 사람들이 해놓은 모든 철학적 방법론을 다 가지고 해석을 해봐도 안 돼요. 자, 아마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 이질적인 두 개의 십지연기, 뭐 팔지연기 같은 섞다 보니까 잘 안 됐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뭐 제가 그 저뿐만 아니라 현대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십이지연기는 이 식과 명색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식이 명색을 조건으로 생겨나고 또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니까에서 갈대 묶음의 경우에서 보면은 저것들은 서로를 그 연기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명이 행을 만들어내고 행이 식을 명색을 만들어내고 유급을 만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 대승에 와가지고는 그 대승에 와서는 좀 더 포괄적인 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이제 저와 청중 사이에는 그 강연자와 청중이라는 관계가 있죠. 근데 이제 강연자는 청중 없이는 강연자가 될 수 없고 청중도 강연자 없이는 뭐 청중이 아니라 그냥 모여 계신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의존하는데 이러니까 보니까 존재적으로도 의존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의, 서로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기에서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서 있고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저는 영어로 말품 팔아서 벌어먹고 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한국말로 의사소통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앉아 계신 분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죠.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작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날씬한 분도 있을 것이고, 체중이 더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보다 피부가 희신 분들도 있으시고, 검으신 분도 있으시고, 뭐 굉장히 수없이 많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연기가 포함한다고 봐야 될까, 보면 안 될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위가 있는 것은 아래가 있어서 가능하고 아래가 있는 것은 위가 있어서 가능하고 오른쪽이 없으면 어떻게 왼쪽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부부 아내가 있고 부인이 없으면 어떻게 남편이 있고 부모, 자식, 상하, 좌우, 동서남북 다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연기 관계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물론 서로 의존하니까 상의, 서로 의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남전불교에서는요 굉장히 그걸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달마 개통 학파에서는 그 옛날에 격렬한 논쟁을 통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를 연기는 인과로만 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훨씬 폭넓게 이렇게 인과는 아니지만 연기로 받아들이는 관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후자 편입니다. 그 이유로 이제 저기 사실 현대 물리학 가지고 얘기하면 아주 편한데 우리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이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갈 때, 가까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때 시야가 확 좁아지거든요. 시야가 확 좁아지는데 그 이유는 그 관측자, 뭐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측자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관측되는 물체가 짧아 보입니다. 이게 그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공식을 쓰면 쉬운데, 근데 이 관측하는 사람과 관측되는 물체 사이는 몇 광년, 몇만 광년의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인과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수학적인 관계밖에 없어요.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인과관계라면 원인이 결과보다 앞서야 되는데 이 관찰자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동시에 관측되는 물체가 짧아 보이거든요. 시간적 간격이 없어요.
시간적 간격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수학적인 관계, 시간적 간격이 없고 중간 단계가 없는 수학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주에서 일하는 현상인데 연기, 비인과적인 연기 관계로는 이게 포섭이 되는데 인과관계는 포섭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관계가 아니라고 포기해야 될 건가? 저는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학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자연상에 존재하는 인과적인 존재는 아닙니다만 인과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 상하 좌우, 물체의 길이, 시간의 길이, 뭐 속도가 빠를수록 관측되는 대상의 그 흐르는 시간이 늦게 간다고 관측된다고 하죠. 근데 이 사이에도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수학적인 관계지. 근데 저는 이게 연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기 스리랑카나 아니면은 저기 태국, 미얀마 이런 데서 그 하시는 상주하부 계통의 그 전통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대합니다. 근데 저는 북방불교에 그런데 원인과 조건을 구별하는 것이 남방 전통인데 북방에서는 그냥 조건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성냥을 그었을 때 불이 붙었다. 그러면 성냥을 그은 행위가 원인이고 그 나머지 뭐 불이 붙는 산소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안 되겠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안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 성냥을 그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고 배경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서 불이 붙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고 만약에 그 산소가 부족했다면은 성냥을 아무리 그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산소를 주입하면은 불이 붙는데 그러면 산소를 주입한 것이 원인이 되고 다른 조건들이 이제 다른 것들이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산소도 있고 성냥도 그었는데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다. 그러면 불이 안 붙는데 그 심하게 부는 바람을 막아줬다. 그러면은 불이 붙겠죠. 그러면은 바람을 막아준 것이 원인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조건이 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거지 존재 세계에는 그냥 여러 조건이 다 충족되면은 불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존재 세계에서 볼 때는 차별할 이유가 없어요. 원인과 배경 조건을. 그냥 다 조건들이지. 다 조건들.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관심사,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건 원인, 다른 건 조건 이렇게 구별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북전불교, 북방불교에서는 그냥 조건들이란 단어, 말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원인은 없어도 되고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저 세계적으로 한국이 이 전자기기나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실험하기가 제일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시장에 내놔봐서 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한국 분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빨라가지고 이 판단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세계 시장에 이 이론을 내놓기 전에 한국에 와서 실험을 좀 해보고 청중의 반응을 살펴본 다음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아직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저 혼자만 얘기한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아 물론 이제 화음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법하다 뭐 비슷한 얘기 있었다 그랬지만은 저는 이게 과학철학적 배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배경 이론을 조건으로 의존해서만 연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연기를 본다. 그러나 이것이 인과관계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고전 역학,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질량도 절대 불변하고 시간과 공간도 고정돼서 절대 불변하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에 보면은 뭐 시간도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고 그 공간도 휘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뉴턴은 그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위대한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못하고 아인슈타인에 보면은 질량이라는 것이 에너지와 상호 교환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폭탄도 거기서 나오고 이러는 건데
뉴턴은 그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질량, 같은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해도 아인슈타인의 체계에서 말하는 것들과 뉴턴의 체계에서 말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질량, 시간, 공간이라는 어떤 물리량 또는 개념이 주어진 배경이론에 의거해야만이 무엇인가가 이해가 됩니다. 그 존재의 의미가 부여돼요. 그래서 질량, 시간, 공간이 뉴턴의 물리학에 의거해서 연해서 의존해서 이러이러저러하게 이해된다. 뉴턴 역학에서는. 근데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달리 이해되고 그 존재의 성격이 부여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도 연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연기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배경이론을 전제하고서야 그 존재의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학자들이 뭐 거의 다입니다. 사실은 모든 그 철학자들은 거의 다 99.99%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배경이론에 연기해서만 생겨납니다. 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가 공이다. 연기하는 것들은 공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나가르주나의 근본 중성에 나오고 거기에서 뭐 말이 많죠. 연기가 공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논증도 저기 제 겁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면은 미국에다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사실은 제 동료 교수들과 뭐 그 저 미노스타 철학회 그다음에 제 학생들한테 벌써 5년에서 10년 가까이 그 제가 얘기를 해서 반응을 봤는데 아직까지는 반론이 없었어요. 용수는 좀 복잡한 소위 말한 규류법이라는 논증을 써서 그 논증을 하는데 저도 뭐 행사 승가다에서 그것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뭐 다 아니신 분들이 많았지만 이건 제 방식입니다. 제 방식은 좀 제 생각에는 좀 직관적으로 분명하고 규류법을 이렇게 뒤돌아와서 치는데 이거는 한 단계씩 그냥 나가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만물이 조건에 의해 생성 지속 소멸한다는 것이 연기다. 뭐 용수 나가라주나도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평소 이해하는 연기란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아무렇게나 생성 지속 소멸하는 게 아니라 오직 조건에 의해서만. 또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인과나 뭐 이런 연기에 의존하지 않고 뭐 신이니 영혼이니 이런 걸로 삼라만상을 설명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은 조건에 의해서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혼자 존재하지. 그 다음에 영혼, 뭐 아트마 이런 것도 조건에 의해서 생성, 지속,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의 존재를 부정하셨죠. 왜냐하면 연기에 저촉되니까. 조건에 의해, 만물, 삼라만상은 모두 조건에 의해서만 생성, 지속, 소멸하는데 조건에 의해 생성, 지속, 소멸하지 않는 뭐 절대적인 창조주니 아니면 뭐 영혼이니 아트만이니 이런 거를 주장하는 그 당시 바라문교 힌두교의 전신과 각을 세우셨죠. 뭐 요즘 뭐 우리 대승전통에서 뭐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그렇습니다. 어느 것도 이제 둘째 줄인데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존재하게 될 수도 또 계속 존재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존재하는 것, 즉 자제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근데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를 스스로 이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내적 본성, 자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니 혼자 존재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자기만의 본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물이 연기하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따라서 스스로의 본성, 즉 자성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만물이 자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하다. 라는 것이 이제 제 논증입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상품 가치가 있는지 이제 좀 봐야 되겠는데. 최소한 우리 이 동아시아,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직관적으로 팍 이해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 냈는데,
서양 사람들을 뭐 인도 사람들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을 그렇고 인도 유럽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는 것도 재밌어해요. 재밌어하는데 저는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런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한국 출신이다 보니까 한 방에 이렇게 직선적으로 팍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논점을 설명한 다음에는 언제나 한국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소개하겠다고 이해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가르쳐요. 두 가지. 그럼 학생들이 좋아하죠. 친한 팔을 제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생겨나고, 그렇다.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명하면서 이것과 저것으로 가르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이제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불은 연기를, 불이 있을 때 연기가 있고 불이 없을 때 연기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라고 하셨을까? 왜 이것저것 하셨을까? 알쏭달쏭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물론 이제 그 경전을 보면은 12지 연기를 보면서 요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그 표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사용하신 이 표현에서 굉장히 깊은 심오한 철학적 통찰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뭐 베토벤의 교향악이 울리는 것 같은 감명을 느낀다는 얘기가 이제 그건데, 아, 우리 선의 전통에서 개구 즉착, 개구, 입을 열자마자 즉시 오류에 빠진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개구 즉착. 근데 이제, 뭐, 동념 즉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자마자 그것이 어그러진다. 근데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언제나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연기를, 그러니까 스모크. 인과한다, 결과로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불이라는 말을 하면 말이죠. 이 세상을 모든 불과 불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양분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로는 포디움이라 그러는데 방석, 지금 앉아 계신 방석, 그 방석이라는 생각을 딱 머릿속에 가지면은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석들이 한 그룹으로 모이게 되고. 방석에 있는 모든 것, 다른 것들이 다른 그룹으로 자동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방석이라는 상을 가지면 방석인 것들과 방석 아닌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면서 차별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죠. 영어로는 그냥 differentiate 한다 그래서 그냥 분별하다라는 뜻인데 가끔 가다가는 이제 차별이라는 말도 쓰기 때문에 discriminate라고도 하는데 아, 저는 뭐 차별보다 그냥 분별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차별하면 이제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연기에 의하면 모든 것이 서로 걸림없이 연결돼서 그 우리 뭐 화엄에서 법계 연기도 말씀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이렇게 걸림없이 연결이 돼 있는데 방석이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말을 하자마자 방석과 방석 아닌 것들이 확 갈라버려요. 그러면 존재 세계는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자마자 이게 오류에 빠진다. 한 생각이 일자마자 오류에 빠진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이것도 미국에서 사실 많이 팔아먹은 이론인데 잘 팔렸습니다. 아직까지 한 사람도 반품하거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이제 제가 공이라는 그 이유를 연기 설명하면서 공을 왜 도입했냐면은 방석에도 자성이 없는데 마치 방석이 있을 때 뭐가 있고 뭐 아니면 불이 있을 때 연기가 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불과 불 연기 사이에 무슨 자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기 쉽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도 어그러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 불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속성, 자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혼동할까 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 하면은 지시는 되지만은 기술하진 않죠. 그냥 이것.
그러니까 말로 이 연기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최선의 방법이 이겁니다. 최선의 방법이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그 철학적 통찰에 도달하는데 20세기 중반 이후에나 도달했는데 제가 부처님 그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통찰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하다 농담 삼아서 우리 부처님은 IQ가 3000쯤 되셨을 거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엉터리 불자인데, 좋은 불자 못해 엉터리 불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자라고 생각한 이유는 철학적으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수없이 도전해 봤는데, 100점 100패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대한 철학자들 세계적으로 많은데, 어느 철학자건 최소한 이러저러한 군대에서는 2500년 동안 축적된 이 철학적 지혜의 창고에서 무기를 갖다가 쓰면 한 번쯤은 이겨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는 한 번도 못 이기고 100점 100패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까지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과 저것이라는 그 표현을 쓰신 이유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 이것조차도 아무런 그 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걸림없이 그 연결되어 있는 우리 법계 연기에 사실은 접촉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는 말조차도 입 밖으로 나오면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진리, 가장 심오한 진리는 심오한 침묵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 경전으로 남겨야 되니까 뭔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일단 말은 해야 되니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